안녕하세요. 손쉬운 일러스트의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색연필 사용하는 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그리고 팁을 조금 드리고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색연필은 여러분들의 손의 힘을 조절을 잘 해주면은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쓸수 있는 아이인데요. 옆에 이제 색연필이 있잖아요. 색연필은 우리가 여러분들 필기 이런 거 하루에 많이 하시죠? 뭐 학생분들이라면 당연한 거고, 뭐 직장인이나 뭐 그런 분들도 항상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항상 우리가 글씨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도구예요. 그리고 조절만 잘하면 정말 다양한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색연필인데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손에 힘을 줬을 때랑 풀었을 때랑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손에 힘을 줬을 땐요, 당연히 진하게 나오겠죠. 그다음 손에 힘을 풀었을 때는 당연히 연하게 나오겠죠. 이게 우리가 일단 조절이 가능해야 해요. 당연히 가능하시죠, 여러분들. 진하게 줬을 때, 그다음에 연하게 줬을 때. 또한 진하게 주다가 다시 연하게 주다가, 진하게 주다가 다시 연하게 주다가, 이렇게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색연필을 칠할 때는요, 손의 힘을 제가 설명했듯이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색연필을 칠해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진하게, 손에 힘을 줘서 진하게 칠할 때는 당연히 진하게 칠해지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손에 힘을 풀어서 칠해주고 싶을 때는 손에 힘을 풀어서 연하게 칠해지게 되겠죠. 그다음 또 방법이 있어요. 진하게 칠해준 거, 그다음에 연하게 칠해준 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색연필을 세워서 뾰족하게 칠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촘촘하게 칠해지게 돼요. 근데 색연필을 눕혀서 칠했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촘촘하게 칠했을 때랑 좀 다르게 거칠게 칠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칠을 하는 손에 힘을 주는 법과 색연필의 각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색연필의 손에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손에 힘을 쥐었다가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방법에는 처음에는 시작을 할때 손에 힘을 많이 주시고요. 점점 가면서 손에 힘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이 방법을 일단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가장 이렇게 잘쓸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잘 사용하시려면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눕혀서 사용을 하게 됐잖아요. 눕혀서 사용하니까 조금 그림이 이렇게 거칠거칠해졌는데요. 반대로 세워서 손에 힘을 줬다가 풀어지게 되면요, 조금 더 부드럽게, 여기에 이 틈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색연필은 손의 힘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어요. 손의 힘과 그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각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웠을 때랑 눕혔을 때에 따라서 다르게 되니까요.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색연필을 사용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색연필을 사용하는 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